어느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일가족은 8년간의 백악관 생활을 뒤로 하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금요일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기도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사 준비에 들어선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룸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던 조 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folks that I've had the great joy and pleasure of working with over the last 10 years on this incredible journey. This guy ranks as high as just about anybody I've worked with. 어니스트 대변인은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새 집에는 이사 트럭들이 늘어섰습니다. 새 집은 워싱턴 DC 칼로라마에 위치한 방 8개짜리 렌트 홈으로 막내딸인 사샤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새 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 이웃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족이 백악관을 떠난 새삼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girls, they are now of an age in which the constraints of secret service and bubbles and all that stuff has gotten pretty old. Michelle never fully took to the scrutiny. I mean, she's thrived as a first lady, but it's not her preference. 트럼프의 취임식 후 오바마 대통령의 일가족은 새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추운 수도권 날씨를 떠나 팜스프링스로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I'm not setting my alarm. That I'm certain of.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임기 중 마지막 기자 회견을 하게 됩니다. LA 18 Prime News 정혜영입니다.